자, 장현주의 정법 시대. 장현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현주의 정법 시대는 1부, 2부로 나눠서 2부에서는 이진동 기자와 함께 예. 이 주가 조작,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장현주 판사께서 한번 네, 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짚을 것이요. 정성호 의원이 갑자기 이게 뉴스메이커가 돼버렸어요. 참 네, 네. 어이없는 부분인데요. 네. 기사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그 정성호 의원도 굉장히 그런 억울한 표정은 저는 처음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정성호 의원님의 그 억울한 표정으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예.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백불이라고 하죠. 네. 여러 대답들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사안은 그런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랑 좀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들이니까 네.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접견을 간 겁니다. 가서 그것도 몇 달 전에 간 것 같은데 예, 네. 한 분은 두 달 전, 한 분은 한 달 전이래요. 네. 그래서 가서 위로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지금 어쨌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좀 위로도 하면서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이에요. 네. 변호사 훨씬 선배 변호사님이신데 네. 본인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그런 법적 조언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변호사라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아니, 본인 생각인 거지 뭐 그거는. 그거는 그거죠. 그 당시 상황 뭐 지금도 달라진 건 없지만 지금 현 정부가 이재명 잡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또 난방비 폭탄 고지서 슬슬 받으실 텐데 네. 지금 난방비만 봐도 이런 민생 문제 하나도 해결하는 거 없이 이재명만 잡겠다고 네. 몰두가 돼 있다면 이거 이 정부 하는 거 봐라. 이거 어쨌든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 정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친해요 제가 알기로. 예, 굉장히 엄청 오랫동안 다 친하시고 네. 예,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산 실장이나 대선 기간에도 함께 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의리 차원에서 가서 위로해 준 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도관이 다 적거든요. 아, 다 적죠? 네. 혹시 이제 일반인들 그 교도소에서 그 접견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항상 네. 교도관이 옆에 있어요. 맞아요. 다 듣고 있고 녹음도 하고 또는 다 손으로 다 써요. 근데 거기서 무슨 회유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성호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써놨다가 그 부분만 딱 따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회유를 한 거 아닌가?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한마디로 압축을 하셨어요. 애잔하다. 참 거기에 많은 게 담겨 있죠. 검찰 정말 애잔하다. 네. 왜 애잔하다고 하실까요? 그만큼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도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내질 못하고 지금 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속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네.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야당 당대표가 도주한다 이런 건 좀 사실 재판부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증거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를 뭐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훼손합니까? 네. 그건 불가능하죠. 예. 이미 압수수색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은 관련된 사람들,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회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아, 그래서 몇 달 전에 간 것 같고 딱 끌어낸 그렇죠. 것만. 정성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되게 친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35년 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자,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정진산 실장을 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교도소에 왔다 갔다 면회하면서. 그렇죠. 접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말로 이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죠. 구속 사유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것 봐라 말 맞추기를 한다. 라는 논리를 가기 위해서 이 시점에 얘기를 꺼낸 거다라는 게 이제 정성호 의원님의 분석이고 네. 대부분 진짜 아 이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정말 애잔하다. 네. 우주 구속 사유가 없고 찾아는 내야 되고 네. 애잔하다라고 진짜 한 줄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불쌍하다 이거지 검찰. 네, 불쌍하다. 참. 그게 근데 그게 구속 사유가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구속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뭐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서 계속 면회를 해서
전달하고 그래갖고 재판 과정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어차피 그러니까 정진상 그, 김영희 진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분리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된다. 구속 사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기 위해서 네.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 한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정성호 의원이 네. 만약에 정말로 회의를 할 마음이었으면 네. 변호인 접견을 하면 돼요. 아,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 신분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아. 네. 특별 면회하면 되는 거죠. 네. 또는 변호사를 시키면 되죠. 그렇지, 간단하지.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예. 자 지금 이제 정진상이나 김용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구속돼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잖아요. 변호인이 이제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거든요. 그건 교도관이 들을 수도 없고 녹음도 못하고 적을 수도 없어요. 변호인과 그 피의자 둘만 변호인 접견실에서 따로 만나요. 따로 만나서 그건 절대 녹음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요. 만약에 회의를 하려고 했다면 정진상 의원이 그 마음이었다면 또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고 했다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회의를 했겠죠. 그렇지. 그러면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는데요. 근데 정성 의원이 정말 회의할 마음으로 바보처럼 그건 변호인 접견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접견. 네.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언론에서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장소 변경 특별 접견이다 해서 마치 뭐 특권을 누린 것처럼 이제 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있던 특별 접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실 때 변호인 접견은 따로 방에서 하는 건데 일반인 접견은 그냥 일반인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뿡뿡뿡뿡 뚫는데 이렇게 뚫려가지고 잘 지내 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 이제 특별하게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특별 접견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 접견이란 개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소 접견, 장소 변경 접견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아, 그걸 우리가 이제 장접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변호사 용어로. 그거 무슨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론은 정성 의원이 특권을 누리신 게 없다는 거예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네.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1번 방에서 하는 걸 4번 방으로 그렇죠. 해달라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소만 변경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고 해서 녹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다 적죠. 하는 말을. 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적고 있는데 회유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일단 궁색하다. 검찰이. 네, 그래서 애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그럼 이거 교도관이 적은 거 이거 공무상 비밀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 시점에 유출한 거 공무상 비밀 누설로 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오케이 한 거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윗선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검사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어떤 공무원들이 관여가 돼서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됐는지 왜 이 시점에 하게 됐는지 혹시나 윗선과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법무부 사람들이 이걸 흘릴 수가 없지. 그것도 뭐 조선일보 흘렸습니까? 어디다 흘렸습니까? 여튼간에.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윗선 관련돼 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변호사님. 지금 계속 언론에 흘리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체포영장 발부할 거다. 원래 그렇게 해요? 체포영장 발부할 거다. 구속영장 청구한다. 구속영장 예.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요? 참,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은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일단은 이번 주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구할 가능성이 뭐 근데, 언제나 열려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정치적 네. 논란으로 키워서 그렇죠. 키워갖고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네.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냐. 네.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네, 그렇죠. 그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야라고 공세들이 막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약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부담이 좀 없어요. 어.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특히 이렇게 큰 사건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검찰은 지금 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게 본인들은 아, 뭐 겉으로는 자신 있어 증거가 차고 넘쳐라고 하지만 네. 불안하잖아요. 부담되고 아, 혹시라도 기각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회의를 하러 갔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 이런 거 하나까지도 챙기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될 게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지금 편해요. 아. 어차피 영장 청구해도 국회에서 부결돼서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 그러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 딱. 네. 체포동의안이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지가 않아.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도 어차피 부결될 거면 아, 구속영장 그냥 날려도 어차피 법원 안 가잖아. 그러면 법원까지 안 가면 기각될 가능성도 없는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아, 요요요 네. 돌렸구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수를 봐도 이거 어쨌든 불결시키면 또 어쨌든 국민 여론은 왜 특혜 누리냐, 국회의원이 왜 특혜 누리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왜 특혜를 누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겠지만 수싸움에서 결코 밀리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일단 국회 상황 이거를 일단 영장 청구할 거라는 분위기를 계속 던져서 국회 반응을 보는 거죠. 벌써 이제 우리 의원들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 가결, 뭐 부결, 뭐 장담할 수 없다 정의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의당 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고 갖고 노는구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구속 사유를 또 늘려가야 되니까 네.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뭐 정성호 의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됐고 그 어떤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분위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검찰이 정치적 감각에 뛰어나구만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하고 있잖아 실질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뭐 문재인 정부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이런 말이 붙는 공직자 사회는 검찰밖에 없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동네 그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일 때는 공무원일을 다르게 했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였다는 다르게 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검찰만 유독 뭐 문 정부 라인, 뭐 윤 정부 라인 이거 자체 반성해야죠. 부끄러운 줄 알고. 네, 이번 하여튼 윤석열 정권을 겪으시면서 국민들이 검찰들의 그 실태와 검찰들의 성향 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진동 기자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제 천공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지금 또 뭐가 문제가 아저 천공 수사 거. 네. 저 누구죠? 저 김종대 전 의원하고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이 폭로했던 네. 그때 왔었다. 그런데 남영신 육구 참모총장은 수사하는데 천공은 왜 안 해요? 주역이 천공인데. 글쎄요. 천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죠. 네. 뭐 아직까지 피의자로 입건할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중요한 참고인이죠. 그 사람이 거기 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육군 사무소까지 갔는데?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국정 개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은 지금 사실 수사 관련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가 별로 진행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네. 사실은 거의 진행되는 게 없다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천공 개입설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아, 그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그런 거죠? 사실 이런 의혹, 이런 거대한 의혹들이 나왔고 그 관련돼서 뭐 부승찬 대변인이나 뭐 남영신 총장이나 지금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을 때 예. 과연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추적이라든지 의정활동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청문회 뭐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천공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 그 부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텐데 그 거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슈를 잘 끌고 가고 그 팩트를 더 많이 가져오고 찾아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천공을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천공한테 잘못 보였다가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그런 걸 두려워한다면 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야당 의원으로 정말. 처음에 김건희 특검도 얼마나 늘까 말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시기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